아니 아니야 잘 안녕하세요 디아입니다. 최근 SNS에서 육체역학 전문가의 공복 음료수를 쉽게 마시는 방법이 화제가 되었는데 오늘 디양이 그 방법이 무엇이고 어떤 원리에 의해 일어나는지 또 정말 가능한지 실험해보았습니다. 육체역학 전문가가 제시한 알갱이 음료수를 먹는 방법은 캔 입구 아래쪽을 눌러 안쪽으로 입구를 향한 언덕을 만들어 음료의 흐름을 난류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난류란 무엇일까요? 난류라는 흐름 양상을 처음으로 실증한 사람은 바로 오스본 레이놀즈입니다. 레이놀즈는 유리벽으로 된 탱크 안에 물을 채우고 그 안에 입구가 벌어진 유리라는 수평으로 설치한 다음 이에 물감을 주입해 실처럼 흐르도록 하였습니다. 일부러 유량 조절을 하여 물감이 흐트러지지 않고 실 모양 그대로 평행한 직선으로 흐르는 양상을 청류라고 하였고 유량을 늘려 물감이 실처럼 흐르지 않고 흩어지며 교차 흐름과 에디를 형성하여 멋대로 흐르는 양상을 난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레이놀즈는 심류와 난류를 정량적으로 판별하는 방법도 제시하였습니다. 난류는 육체 흐름의 양의 유량을 증가시키는 것 외에 육체 흐름이 구체 경계와 접촉하거나 미속이 다른 위치와 접촉했을 때에도 난류가 발생하는데요. 이 육체 흐름이 구체와 접촉했을 때 생기는 난류가 바로 공복 음료수를 먹는 방법의 핵심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육체 흐름이 중간에 동그란 구체 장애물과 접촉하여 에디를 형성하는 난류를 변하는데요. 이 흐름 양상이 바로 전문가가 제시한 방법의 단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실험을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기양입니다. 그럼 이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대조군으로 쓸 것입니다. 가까이서 딸면은 이렇게 다 따라 보았는데요. 포도알이 한 4개 정도 나왔습니다. 실패! 이제 본격적으로 실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따주고 앞에서 배운 것처럼 여기 부분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눌렀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조군이고 이게 실험군입니다. 1번보다는 조금 많이 나왔죠? 네, 많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대조군은 포도 알갱이가 약 5개 정도 나온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험군은 첫 번째와 다르게 포도알이 약 10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난류를 이용하면은 포도 알갱이 같은 음료도 쉽게 먹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쉽고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안녕.